자, 팩맨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팩맨, 네, 차코 뿔개구리라고도 부르죠. 팩맨 개구리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팩맨. 팩맨이란, 자, 이렇게 생긴 팩맨을 말하고요. 자, 시청자분께 인사해. 안녕하세요. 자, 팩맨의 이름이 왜 팩맨이냐. 한 20, 30년 정도 전에 유행했던 팩맨 게임 아시나요? 이렇게 와구와구와구와구 먹던 그 게임. 와구와구와. 그 게임에 팩맨이, 네, 이 개구리와, 아, 이 개구리가 그 게임 캐릭터와 많이 닮았다고 해서, 네, 팩맨으로 이름을 지어졌고요. 원래, 뭐, 가장 맞는 이름은 차코 뿔개구리가 맞아요. 팩맨은 그냥 별명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팩맨이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는 있죠. 자, 이제 팩맨들 목욕하는 장면부터 먹이 먹는 장면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고씽! 자, 팩맨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오, 힘이 좋아요. 자, 사이즈는 뭐 그렇게 막 크진 않고요. 적당한, 그냥 성체 초기 정도의 개체고, 거기 가면 안 돼. 자, 두 살짜리 개체면서, 예, 일로 물이 낮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물이 높으면 수영하는데. 자, 얘는 블루 팬텀 뮤턴트라는 모프의 두 살짜리 암컷이에요. 블루 팬텀 뮤턴트라고 입양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냥 블루 팬텀인 것 같아. 배도 딱히 안 까졌고, 그냥 블루 팬텀인 것 같아요. 거의. 뮤턴트가 들어갔다면 뭐, 크게 들어간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두 살짜리. 사무라이 블루 수컷이에요. 사무라이 블루라는 건 사무라이는 일단 일본의 농장 이름이고요. 브랜드라고 보셔도 돼요. 사무라이 라인의 블루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빛, 푸른빛, 민트빛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이 개체는 제일 크지만 얘가 제일 어려요. 한 살 정도 되는 애고요. 알비노 수컷입니다. 예, 수컷이죠.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검은색 보이시죠? 이게 포접할 때 그 사용하는 돌기인데, 여기가 까만하면 이제 수컷입니다. 네, 어릴 때는 저기가 발달되지 않고요. 네, 이쁘죠? 순합니다. 자, 옆에 이 쪼꼬미들 열심히 수영하는 거 보이시죠? 얘들도 물이 많았으면 이렇게 수영하고 있었을 텐데, 물이 적어서. 자, 색깔 예쁘죠? 얘들은 사무라이 블루 선별 개체들입니다. 사무라이 블루 중에서도 뭐 퀄리티 좋은 애들로 선별받은 애들인데, 이렇게 연한 애들도 있고, 연한 애들 진짜 예쁘게 핍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렇게 아이찐한 애들, 얘들도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좀 어중간한 애들이, 근데 얘들도 색깔 다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선별된 개체들이라서 이렇게 뭐 거의 그린인가 싶을 정도의 애들도 막상 그린 옆에 있으면은 파래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크면서 푸른빛이, 네, 블루가 뜹니다. 파래집니다. 자, 이렇게 일단 목욕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바로 한번 먹이로 떠나 볼까요? 자, 고고씽! 자, 팩맨들 먹이를 주기 앞서 팩맨 먹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슈퍼미러미의 영양제를 듬뿍 넣었습니다. 네, 저는 생먹이 사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좋아하기보단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먹이 위주로 피딩을 하고요. 자, 영양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뭐 칼슘제, 네, 멀티비타민은 비타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네, 멀티비타민. 방금 카메라에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입질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뉴트리밥. 네, 이건 정장제예요. 얘들의 소화력을, 소화를 돕기 위한 정장제고요. 자, 바로 그럼 먹이 한번 줘볼게요. 왼손으로 먹이 줘야 되네. 아씨, 카메라를 오른손으로 준 게 아니었는데. 자, 먹어볼래? 맛있겠지? 아, 네, 잘 먹죠? 네, 얘들은 대식가예요 원래. 자, 하나 더. 이거는 스쿼트. 먹어볼래? 아, 맛있다. 맛있지? 자, 얘들은 한 3, 4마리 정도 지금 먹이는데, 먹는데 그 살짝 텀이 걸려요, 삼키는데. 잠깐만, 야, 이 멍청한 수컷아. 아, 영양제 물에 다 묻잖아, 바보야. 잘 물어야지.
아, 근데 속옷 진짜 예쁘다. 그죠? 그렇다고 암컷이 안 예쁘지도 않아요. 그럼 잠시. 자, 큰 애들 다시 한번 피팅 들어가 볼까요? 와, 근데 진짜 발색 예쁘죠? 예술이죠? 진짜 예쁩니다. 저 암컷아, 이름 지어줘야겠다. 암컷이는 좀 그렇다. 어둑어둑 잘 먹죠? 아이, 잘 먹는다. 다음 수컷아. 아이, 사냥 좀 잘해봐. 내한테 왼손으로 먹일 줘서 그런 게 심할 거야. 오른손으로 주면은 애들이 잘 먹게끔 해줄 수 있는데. 아이씨, 진짜 영양제 그래 다 붙으시게. 먹었죠? 먹었네. 자, 근데 암컷이가 더 달라는 것 같은데. 얘들은 근데 뭐입안 있는 걸 삼키고 주는 게 좋아요. 픽시는 그런 거 없이 막 꾸역꾸역 먹는데 얘들은 입 있는 게잘 삼키기 전엔 잘안 먹는 경향이 있어. 그래도 먹네요. 아, 물 이렇게 더러워진 거 보이죠? 영양제를 쓰면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더스팅하는 것보다는 걸로딩, 그 먹이 동물한테 영양제를 먹여서 내부 축적시켜서 주는 그 기법을 좋아하고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팽맨, 너도 인사해. 구박. 인사해. 구박. 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